안녕하세요, 판타지. 반갑습니다. 제가 잔다니. 판타지 안 믿었겠지? 하나도 안 믿었겠지? 안 믿었을 것 같은데, 판타지. 아무튼, 판타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철석같이 믿었다고? 노래소리 커요? 판타지 어때요? 노래소리가 크나요, 혹시? 타 그룹 팬인데 잘생겨서 놀랜 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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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지금 방금 씻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소리 좀더 낮출까? 한칸 낮췄어. 두 칸. 후드 입지 말라고? 왜? 추워. 후드티 안 입으면 추운데. VF 할때딱 입기 좋은 옷이 후드티란 말이에요. 아, 너무 예쁘니까 입지 말라고? 삼촌, 저 초3인데 세뱃돈 주세요. 초3이면 10살이잖아. 너 초3 맞아? 근데 아이디가 왜 인성아 니가 내 별이다야? 왜 인성이 형은 인성이고 난왜 삼촌인데? 너 초삼 아니지? 초삼 아닌 거 같은데? 초삼 아니지? 인성이 형 너보다 1살 많아. 너왜 삼촌인데?
삼촌 저 올해 유치원 입학해요. 용돈 주세요. 내일까지 휴일이죠? 모레 직장 화이팅입니다. 오빠들 때문에 어제 FNC 주식 샀어요. 그건 저희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판타지. 볼터치 안 했는데요. 왜 자꾸 볼터치 했냐고 물어보지, 판타지는? 뭐 들을까? 뭐 듣고 싶어, 판타지? 엔젤 베이비 들을까? 엔젤 베이비. 엔젤 베이비 들을까? 아니다. 줄리아 들을까? 아니다, 아니다. 이거 들고 싶은데? 이거 틀어도 되나?
사랑니가요, 여러분. 나 앞머리 뭔지 있어? 아, 이거. 이거 맞아? 털어냈어. 아니, 그 제가 사랑니가 난 지는 엄청 오래 됐었는데 그 아프지가 않았었어요, 여러분. 여기 제 기준에서 여기 이쪽 사랑니 위아래만 예전에 뽑고 이쪽은 안 아파서 계속 냅뒀거든요. 근데 냅뒀는데 이제 그 저거 뭐지?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왼쪽 두 개 뽑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잘 살다가 뭐지? 뭘 먹다가 이제 그 뭘 다 먹고 이제 왼쪽 여기 치아가 뭐가 잇몸 벽 그러니까 여기 입안의 벽에 계속 뭐가 좀 날카롭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혀를 그냥 넣었는데 아니 진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치아가 깨진 거죠. 깨져가지고 이제 뾰족하게 돼 있는데 그 이제 구멍이 난 거죠. 치아가 부서져가지고 깨져가지고 깨진 그 자리에 이제 음식물들이 이런 게 쌓이니까 썩죠, 더 빨리. 그래가지고 썩는데 제가 그게 한 달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도저히 이게 시간이 안 나는 거. 왜냐면은 뽑으려면 뽑고 한 이틀? 한 2, 3일간은 그거를 못해요. 노래를 못하고 그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니, 특히 사랑니를 뽑으면 압이 차오르면 안 돼서 그래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아 언제 뽑지 하다가 그리고 콘서트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몸을 안 쓸 수가 없는 스케줄이었어가지고 언제 뽑지 하고 있다가 일단 콘서트를 잘 끝내보자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너무 또 방치해두니까 썩은 거예요. 신경이 이렇게 다 드러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참다가 콘 끝나고 이제 띵을 좀 보다가 제가 저거 낮에 너무 아파가지고 참다가 당장 치과를 예약해서 바로 뽑으러 갔어요. 그날 이제 창업 저녁에 공연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늘에 맡기자고 그냥 뽑았죠. 그래서 진짜 그때가 또 스콜 기간이라 또 판타지들이 기록을 남겨주니까 여기 막 이렇게 부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하고 뽑고 나서
부을까봐 바로 엉덩이 주사 맞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얼음 찜질 좀 하고 하니까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가서 여기 위에 꼬매놓고 혹시나 피 터질까봐 그러고 했죠. 근데 다행히 생각보다 막 그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윗니를 뽑은 거라서 그 저 뭐냐 코를 풀면 안 됐어요. 코도 풀면 안 되고 빨대도 사용하면 안 됐어요. 그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실밥 아직 있어요. 다음 주에 이 연휴 끝나고 그러고 한번 가야 돼. 그래서 실밥 잘 풀고 실밥 아직 안 풀고 실밥 잘 묶여있고 그냥 뭐 이렇게 씹을 때 이쪽으로 씹으면 조금 좀 아린 느낌 정도? 그 정도예요. 그날 저녁 공연 때 뭔가 계속 막 화를 버럭버럭 내는데 화도 내고 이제 극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자꾸 피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멀쩡해요. 너무너무 멀쩡한데 지금. 뭐 듣지? 노래요? 노래 노트북으로 들고 있어요. 오늘 제 얼굴이 그렇게 예뻐요, 여러분? 다행이네. 오늘 좀 자신 없었는데. 자신 없었어요. 유유유. 그래도 설날인데 예쁜 얼굴 보면 좋잖아.
새벽에 잘 들을 만한 노래가 뭐 듣지? 증식 씨, 아니 아까 콜드브루를 마셔가지고, 콜드브루 마셔서 지금 좀 짱짱해요, 여러분. 체력이. 콜드브루. 콜드브루. 피부 관리법이요? 피부 관리법 없는데요. 그냥 스킨 잘 바르고 로션 잘 바르고. 진짜 초롱초롱해요. 너무 보고 싶었어. 근데 판타지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아, 아까 인성이 형 그거 레고 만드는 거 봤는데 좀 하대요.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봤습니다. 그럼 지금 판타지는 오랜만에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계시겠다, 맞죠? 다 같이 있나? 다 같이 있어요? 아닌가? 아닌가? 아유, 뭐 가족이랑 같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혼자 또 열심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아, 나 그 판타지 제 주변에서 그 콘서트 저 뭐 입고 가냐고 했던 거, 그게 너무 잘 봤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그거 어떻게 봤어요 하니까 SNS에 떴대요. 그래가지고 에? 그거 왜 떠요? 이랬죠. 나 별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뭐 제가 함정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판타지한테. 나 함정 수사한 거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근데 갔다고 하니까 갔나 보다. 우리 좋아하기 전에 뭐 그랬죠. 근데 뭐 어디 갔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죠. 함정수사라고 하길래 함정수사 안 했는데 아 근데 제가 판타지 좀 조금 쑥스럽긴 하더라고. 너무 너무 침대 위에 침대 위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봤다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하더라고. 뭐 그랬어요. 귀엽다고요? 감사합니다. 살다 살다 베개를 질투한다고요? 예? 얘를 왜 질투하지? 얘 왜 질투해요? 판타지 얘 왜 질투해요? 얘가 질투할 정도인가? 얘가 질투할 정도인가? 질투 안 해도 되는데 얘는 감정이 없어. 판타지 아 귀가 지금 좀 빨갛긴 해요. 후드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귀가 빨갛긴 하네. 귀 왜 이렇게 빨갛지? 베개에 뽀뽀 금지? 뽀뽀한 적 없어요. 베개에 여러분 박치기 한 거예요. 박치기 너무 2시 반이긴 하다. 맞죠? 혼자지.
뭐 재밌는 거 없나? 판타지?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베개 앉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베개 안 앉을게. 아, 내가 뭐 틀라 그랬었는데. 판타지한테 보여줄게. 되게 왜 펴, 판타지. 되게 무생물이요, 무생물. 정신 차려요, 판타지. 베개는 생명이 없어요. 얘 생명이 없다고요. 베개 생명 없는데. 생명 없어. 가까이 오지 마. 알겠어요? 아, 가까이 안 갈게요. 심장이 어떻게 아파? 심장 안 아프잖아요, 판타지. 심장 아프면 큰일 나요. 말이 그렇다는 거겠죠, 근데. 아, 나 뭐 틀라 그랬는데? 판타지한테? 내가 뭐 판타지한테 틀라 그랬었는데. 아, 그래, 포토 에세이 맞다. 포토 에세이 망간부 판타지. 판타지로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민식 씨? 근데 여러분, 저 글 좀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판타지? 냉정하게 어때요? 글?
잘쓸것같죠판타지근데봐봐요내가재밌는거보여줄게요재밌는거보여줄게요아이그냥아아무거나한번보여주고싶었어판타지심심할까봐연휴인데심심할까봐볼게없을거잖아요 TV 틀어도 SF는 안나오니까그래도그냥 좀부끄럽긴한데그냥제가좋아하는동료란말이에요곰새말이곰새말이진짜제가좋아하는동료라서들려주고싶었어판타지한테아기염소는안되지않을까아기염소잘모르는데뭐해보면되지아기염소듣고싶은동요있어요판타지아듣고싶은동요가아니라보고싶은동요구나아기상어오케이아기상어와조회수가9,000만이야 1억? 2억? 우와대박이다아기상어오케이유튜브에서핑크퐁을검색해주세요네
아 못하겠다. 또 다른 거 다른 거. 판타지 또 다른 동료 다른 동료. 또 다른 동료 다른 동료. 쟤 귀여? 쟤 지금 이렇게 돼. 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여요? 그냥 연말인 연휴인데 판타지가 볼 게 없잖아요. 또 어떤 동료 또 보고 싶어요? 숫자송! 숫자송 잠시만. 숫자송 뭐더라? 1초라도 그거구나. 오케이 숫자송. 숫자송 될까? 핑크퐁. 핑크퐁. 아 이거 아니야. 아, 아 콧물 콧물 튀어나. 아 여러분 아. 숫자송 숫자송 오케이. 이젠 70억. 아. 전 안 부끄러워요, 반드시. 왜냐면 판타지 보여주려고 한 건데 얼굴이 좀 빨개졌을 뿐이지 전 괜찮아요. 왜냐면 여러분 추석이든 설이든 귀여? 귀 지금 귀 이렇게 돼 있는데 추석이든 설이든 그 특선 영화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특선 영화. 그럼 제 생각에는 설이랑 추석 맞이 특선 브이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죠? 설이니까 저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언제 맨날 하겠어요. 그냥 특선 영화인 거죠. 특선 영화.
그 특선 영화. 특선 영화예요. 특선 영화. 그냥 뭐 특선 영화라고 생각해 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줘요. 알겠죠? 그냥 특선, 네, 특선 VIP라고 해주세요. 빨개졌다 얼굴. 아, 빨개졌어. 아무튼 그냥 특별한 날이니까, 설이니까. 설이잖아요 여러분. 설 연휴, 설 연휴는 전 특별하게 보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지 알죠? 아무튼 여러분, 이제 또 아이고 1시간, 벌써 1시간 놀았네 판타지. 우리 아니요 세뱃돈 제가 드려야 되는데 판타지. 저한테 돈 줄 생각 하지 말고 판타지 차곡차곡 저금해서 나중에 주택청약 들어요. 알겠죠? 저한테, 전 마음만 받을게요. 저한테 세뱃돈 보낼 생각하지 말고 차곡차곡 저금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미성년자인 판타지들은 주택청약 꼭 넣고, 지금 사회생활 하고 계신 판타지들은 주택청약에 꼬박꼬박 꾸준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뭐 다른 거 안 바라요. 이제 저는 가볼게요 판타지. 안녕. 내일 또 연극을 위해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 안녕.